안녕하세요. 청옥쌤입니다. 우리 이거 매니아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 기물은 또 각액연제 투체 쟁반 한번 접시참을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 투체 접시는 뭐 옹종도 있고 뭐 원래 성화댁께 제일 알아주는데 쉽게 해서 이 청댁 것도 이 간육급은 괜찮아요. 이 중국에서도 알아주고 우리가 보면은 벌써 유약이 틀리잖아요. 항상 우리 저 먼저도 그 우리가 투체를 보여드렸지만은 유약은 항상 살아있다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이 천연 유약을 만드는데 이뭐 오체고 투체고 그 유약을 만드는데 그쪽한 종재기다 만드는 것을 한달 20일씩 걸렸다는 거예요. 그 갈아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그 매니아분들도 그만큼 이게 공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. 그때 당시 천연 쪽으로 유약을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가고 말이 20일 산달이지 그 진짜 현대적으로 현대 사람들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진짜 상상 못 하죠. 우리 매니아분들이 그런 도자기가 이 만들면 지금까지 몇백 년 지나도 항상 도자기는 살아있다. 유광이 항상 보면은 우리 매니아분들은 지금 만든 건또알 거예요.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에 만든 것은 좀 뭐랄까 보면 볼수록 자꾸 눈이 매력적이고 자꾸 그게 봐지게 돼 있는 거예요. 왜냐, 그만큼 눈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항상 보면은 좋은 유광이 나고 항상 다른 기물하고 표시가 난 차이가 나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도자기로 잘 공부돼 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르면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21cm고요. 지름이 높이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접시니까 4cm거든요. 근데 우리 항상 투체 얘기잖아요. 청아 원래 밑기름에 익힌 다음에 그 1300도 이상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한 1000도 좀 밑으로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이것도 나름대로 미묘한 그 있어요. 투체 그 그때 당시 뭐 중국이나 그렇게 만들었으면 모르지만은. 그 투체, 뭐, 오체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뭐, 청아.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 도자기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, 우리 뭐, 매니아분도 알겠지만은, 어떤 중국 분들은 또 투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, 어떤 오체를 좋아하시는 분, 범랑을 좋아하시는 분, 뭐, 여러 가지 있죠. 분체를 좋아하시는 분. 그러니까, 우리가 투체 잘 보시고, 투체 이렇구나. 그러니까 투체가 그래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은 있지만, 이 도안에 한번 세피로 그려봐요. 청아 밑바탕 했다 해도 다시 또 굽고, 얼마나 공력이 많이 들어갔겠어요. 지금 같은 이거 하나 만들려고 뭐 기계로 만들고 뭐 요즘 컴퓨터로 뭐 3D로 만드는 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엔 손수 다 공력으로 만드는 거 손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. 그리고 관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관제도 좋아요. 청화로 우리가 홍관제도 많지만은 그이 청화로 이 따지면 청화는 그 관제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투체를 청화를 반제할 때 미리 쓴 거예요. 그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세요. 그런 거 청화로 각영이라고 썼지만은 잘 관제도 좋지만은 우리 뒷바탕 가도 보면 유약이 살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항상 유약은 살아 있고 항상 사람 그 눈에 현혹되게 그 만드는 기물은 항상 좋은 기물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도자기를 자꾸 공부하시고 보시고 내가 또 이렇게 비워드리는 거 이게 가르쳐 드리는 건 제가 나름이나 조금이라도 아는 거를 뭐 매니아분들 소장마다 알려 드리는 것은 저도 조금이나 아는 거니까 드리고, 초보다 또더 똑똑하신 분도 있겠지요. 근데 자꾸 기물을 보시고 또 공유하다 보면은 앞으로 또 매니아분들도 좋은 기물을 갖고 계시다. 어떨 때는 놓칠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잡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좋은 기물 잡으시고, 또 항상 그냥 궁금한 일 있으면 우리 청취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, 항상 물건을 많이 보시는 것이 답이다.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. 물건은 전 앞으로 중국 사람도 곧올것 같은데, 저도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해요. 이런 기물은 과감하게 사갑니다. 앞으로 보세요. 우리 이거 매니아분들도 좋은 기물 가지신 분들은 큰 부자 되시고, 좋지 않은 기물들 가지신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니라 큰좀 실망감을 가질 거예요. 왜? 항상 도자기고 모든 물건이거나 좋은 거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, 질이 떨어지는 건안 가지려 하거든요. 누구나 똑같은 거거든요. 그 마음은.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매니아분들도 좋은 기물을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갖게 되겠죠.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중국 사람들 오시면은 또 좋은 기물 가진 분들은 우리 또 형수 오셔가지고 한번 방문하면 제가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오세요. 그리고 한번 뭐 미비한 점 있으면은 또 저랑 같이 의논하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